마지막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버무려지면. 예. 굴은 더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굴 넣고 버무리면 굴이 다 이렇게 으깨지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색이 금방 넣어주시면 되고요. 하고 미나리. 네. 그다음에 이제 굴러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굴.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통깨. 그러니까 깨들은 김치 담글 때 마지막에 좀 이제 넣으시면 예. 네, 굴러주시면 되네요. 네. 이게 담글 때도 이제 아직은 뭐 간이 어우러지진 않았겠지만 네. 그래도 이게 간이 그래도 좀 맞는지요. 전 못 먹는데요. 일단 시식해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감성스럽게 혹시 지었는데. 이제 혹시 간을 또 이제 네. 이제 그 이제 그럼 마지막에 간이 모자라면 뭘로 가나요? 소금간 하시면 되죠. 고운 소금. 네네. 네. 예. 아. 김치는 사실 간 맞추는 거가 쉽지 않지. 오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네. 네. 됐습니다. 이제 그릇 주시면 네. 이제 담기만 하면. 네. 이거는 한 하루 정도만 두셨다가 오래 안 두셔도 됩니다. 아, 예, 하루 정도만 두셨다가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거의.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오래 놔두면 안 되잖아요. 굴이.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양이 그렇게 안 많잖아요. 네. 1kg 정도니까 네. 네, 이렇게 담아서 또 굴 제철일 때 그때 이렇게 담아 드시면 김장 익기 전에 네. 이런 깍두기 먼저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여기도 배추잎으로 우거지 좀 만들어서 덮어주시면 더 좋고요. 공기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 딱 맞네요. 아주 그냥 화가리에 딱 들어가는데요. 예, 예. 저희가 미리 담그는 것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네. 이제 항아리나 담을 때는 한 8분 정도로. 왜냐하면 익으면 조금 국물이 생겨질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자, 이렇게 담근 게 바로 뭐 하루 예. 지난 겁니다. 그대로예요, 거의. 예. 야, 근데 확실히. 풀리지요. 이야, 예. 향이. 그렇습니다. 이건 아직 낡으니까. 올라오네요. 아. 그리고 굉장히 시원해요. 예. 아, 요게요. 예, 담을 한번 얼마나 잘 익었나. 먹어볼까요? 예. 여기다가, 바로 여기다가.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아주 새콤하게 익은 아주. 그 맛이 딱 나네요. 그리고 굴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네. 격이 있어요. 깍두기라고 네. 무시할 게 아니라. 그리고 시원합니다. 네. 아, 이거 보세요.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뚝딱입니다. 네. 네. 굴깍두기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또 정말 특별한 양파소박이야 네. 만들어 봅니다. 양파소박이 네. 저 처음 만들어 보거든요. 네, 그러세요. 네. 네. 그렇죠. 양파는 많이 안 담그시는 것 중에 네. 하나니까. 네. 근데 이제 양파가 또 몸에 많이 좋으니까 또 김치로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양파가 이렇게 네. 좀 작고 예쁜 거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작을수록 좋아요. 너무 크면 아. 절이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네. 이걸 10십자로 칼집을 넣으시는데 한 3분의 2까지 잘려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둥그니까 이제 넣으시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칼집을 넣습니다. 3분의 네. 2까지. 근데 흰 양파로 하셔도 되고요. 네. 적양파로 하셔도 되고 아. 이 적양파가 혈압 있으신 분들도 좋고 많이들 우리 샐러드에도 쓰시죠. 예, 달고, 네, 달고. 이거 많이 그래서 안 맵고, 네. 그냥 이 적양파로만 하셔도 되고 네. 예, 매운맛이 적어서 좋습니다. 특히 아, 적양파 같은 경우는. 예, 예, 예. 그래서 이걸로만 하셔도 되고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해보시라고 섞어서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10십자로만 칼집을 넣으시면 돼요. 오이소박이처럼 오이. 그렇지, 오이소박이처럼 예, 그 넣으시면 되는데 네. 저희가 오이소박이는 부추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저희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무. 그다음에 파프리카가 들어가. 이 파프리카가 요즘에 그 건강 또 식품으로 뜨는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비타민의 보고라고. 비타민의 또. 보고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뭐 푸른색만 들어갔지만 네. 빨간색, 뭐 노란색, 네. 주황색 뭐 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 썰는데요. 좀 곱게 썰으시는 게 좋고요. 아, 양파 곱게요. 속에다 넣어줘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네. 썰어놓은 재료 있으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아, 저희가 예, 준비를 네, 썰어놓으시고요. 네. 곱게 써시는 게 좋습니다. 뭐 노란 파프리카도 네, 노란 파프리카도 쓰시고 지금 이 밤도 그렇고 네, 밤 뭐, 네. 쪽파 예, 밤도 채 썰어져 있고요. 네. 파는 그냥 이렇게 어슷하게 써시면 돼요. 파는 어슷하게 네, 굳이 뭐 채까지는 안 썰으셔도 네. 그냥 토막을 내면 너무 굵으니까 네.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어슷하게 써시면 돼요. 네.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파 썰어서 지금 준비가 됐고요. 네. 네. 그러면은 그릇 하나 주시면, 네. 네.
파도 준비해 놓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대추도 썰어 주시고 그다음에 밤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추 썰고 네. 밤 썰고 밤 썰고 무채. 네. 무채까지. 아, 예. 아. 그러면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됐는데요. 벌써요? 일단 양파를 절여야 돼요. 자. 네. 이거 뭘로 절이나요? 네. 근데 절일 때? 절일 때 젓국으로 절입니다. 젓국으로. 아. 그래서 이 양파 김치는 이제 그 밑반찬처럼 약간 짭짤하게 네. 한 20일 정도 두었다 잡수시면 맛있거든요. 아, 그래서 어제 파김치 때 어제 파김치도 네. 이 젓국으로 드셨잖아요. 절였죠. 네. 절였잖아요. 지금 네. 뭐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은 반반이 썼는데 물론 하나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 칼집는 부분에 젓국으로 네. 이렇게 펴서 네.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야 속까지 왜냐면 겉에만 절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속으로 아 네, 속으로 그 흰 것도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젓국에다 절여요. 이 양파는 네. 이게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몸에 그 지방을 이렇게 분해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중국 사람들이 이거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예. 네. 이게 이와 그 프로필이라고 하는 성분이 매운 성분이 있어서 이게 아. 그 혈당도 떨어뜨려주고 네. 우리 몸에 이렇게 지방으로 가는 걸 없애주기 때문에 좋아요. 양파 많이 먹어야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기름진 중국 음식에 아. 양파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고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파 꼭, 네, 꼭 예. 해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절여주시면 돼요. 저희가 미리 네. 예. 절이니까 걸 준비됐죠. 국물이 좀 싱거워지면서 이렇게 됐죠. 네, 예. 네. 그러면 볼에다가 아까 채 쓰는 거를 넣을 거니까 볼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예.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국물이 있잖아요. 이, 젓국. 절인 국물, 네. 이거 안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다가 무채 썰은 거. 양념부터 안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넣어서 절인 다음에 양념을 할 거거든요. 아, 절인 다음에. 이것도 살짝. 아, 아, 이것도 절이는 거예요, 네네. 지금? 네네. 그래서. 아, 요 소도 다 절이는군요. 네. 그래서 여기에 밤도, 대추, 대추도. 파도. 파도. 네. 이렇게 해서 아... 오래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요. 이렇게 해서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버무려서 이것도 이제 잠시 두면 이게 네. 젓국이기 때문에 금방 절여지잖아요. 네, 네. 절여지면 물만 조금 따라내시고 이 양념을 여기다 버무리시면 돼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자,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다른 뭐 붉은색 네. 파프리카도 들어가도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오래 안 절이셔도 돼요. 네. 이 정도만, 그러면, 이 정도만 그렇지요. 해야 돼요? 오. 이걸 이제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자, 고춧가루. 고춧가루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저희가 네. 며칠째 계속 썼던 북어, 네, 멸치, 육수. 다시마 네, 육수. 그렇습니다. 육수가 멸치, 들어가야 육수를 네, 맛있으니까. 그렇고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 찹쌀풀도 넣죠? 네, 찹쌀풀도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고요. 예, 다 넣어서 속을 채워주시면 돼요. 마늘도 넣고요. 네. 예, 다 넣어서 버무립니다. 소금 간 해주시고요. 고운 소금이나 볶은 소금. 네. 네. 그리고 여기에 통깨 넣으셔도 되는데 제가 검은깨를 넣습니다. 검은깨. 네.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아까 아, 양파 절인 데다가. 아, 오이소박이처럼. 네. 네. 요 소를 그대로 오이소박에다 넣으셔도 됩니다. 아, 네. 네. 뭐, 부추는 걔도 꼭 들어가야 좋다 그러면 다 부추만 넣으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안에다 소를 넣으면 되는 거죠? 네네. 네. 선생님, 아,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절여진 붉은 양파에다가 네. 그냥 이 속을 이렇게 우리 오이소박이 담듯이 이렇게 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릇에다가 이제 네, 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하얀 거 하나 또 네.